상대 항모 미드웨이, 아군 항모 인멜만. 전투 배치. 대공이 세겠지? 얘네들이 그래도. 근데 구축함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는데. 대공포 되는 거. 그러니까 맵 죽이네. 난리 난 것이. 야, 맵이 이래가지고 대공포 날라가는 게 더 잘 보이네. 난리. 야, 파리채야, 씨발. 무슨. 야마토를 지원하라. 섬 뒤에 붙은 다음에 깔짝이나 해볼까? 여기가 좋으려나? 시애틀 혹시 레이드 있나요, 여러분들? 걸리면 가겠네. 진짜 가겠네. 연막 생성기 작동. 좋겠다 이거. 야, 오 비관통 씨. 와, 저렇게 씨. 연막 설정 완료. 형 나와봐. 형. 됐다 이거 잠깐만. 어어 잠깐만. 오케이. 오 무빙 씨. 쌈 무빙. 위험했다.
레판토 달려요. 근데 연막 쿨이 짧긴 짧다. 금방금방 돌아오네. 연막 생성기 작동. 장판을 저도 먹어. 같이 먹어라 불. 적 저름을 격추했습니다. 오케이. 대공포 포수. 전면 경계 태세로 전환. 와우, 불꽃놀이 좋아요. 어뢰 후방 접근 중. 어뢰야. 오케이 컬. 아군이 앞서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. 이 범아시아 순양 경순양함들이 상대방의 구축함이 없으면 굉장히 게임이 편안해져요. 확실한 것 같아 이거는. 상대방의 구축함이 없으면 그냥 게임이 변환해져 그냥. 대공포 포수 일반 경기 태세로 전환. 저 조지야 꺾어서 나가나? 조지아가 지금 좌측으로 꺾죠? 같이 꺾어줍니다. 나 마음에? 연막 생성기 작동. 나 조지아 달린다. 이건 좀 예측하지 못한 그건데. 연막 설정 완료. 적군 정보가 필요하다. 여기 있다. 요 앞에 있어.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. 조지아 개빨라가지고 리드 이렇게 잡아야 돼. 꺾는다. 와 조지아 빨라가지고 어뢰 사이 비집고 나왔어. 세상에 씨발. 야 조지아 속도 씨. 야. 야, 이제 일반 전화면 죽었거든요, 지금? 이게 개빨라가지고 저 어뢰 사이 비집고 지나온 거야, 그냥. 야, 미쳤다. 진짜. 원래 일반 전화면 맞아요. 무조건 저 둘 중에 하나 얻어 걸리거든? 쏜 거에? 이거 두 개 쏠잖아.
고속 전함 역시. 아니 전함이 나보다 빠르니까 저기. 웬만한 구축함 속도랑 비슷해가지고 엔진 키면은. 야 이거 대공포 왜 터져있어. 대공포 내구도가 좀 약하긴 하네. 아 그니까 어레 세팅이면 맞았겠다. 근데 어쩔 수가 없네 이게. 지난 제가 지금 주폭 세팅을 해놨는데 그냥 범아시아 경순양함들은 그냥 어레 세팅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주포로 뭐 그냥 깔짝이는 거고 내가 볼 때는. 아니 안 넣었지 두두신가. 그냥 주포는 블랙이용이고 블랙에서 이제 수리반 빼게 하고 피해복구반 빼게 하고 이제 어뢰로 침수 넣어야 되는 것 같아 배가 대충. 아니면 상대방 구축함이 실수했을 때 이제 잡는 용도 딱. 애틀란타? 온다. 찐타나 목표 찐타나. 적군함에 화력을 집중하라. 너 어디로 꺾냐 이러면 이제. 직진 몬타나 직진 하다가 분명 꺾을 거거든. 아군 발견해가지고 야마토 바, 아 왼쪽 꺾는다. 저건 알아서 하겠고 아군. 연막 생성기 작동. 영중이 애매한 게 아니라 버팔로에 맞는데 비관통 떠 지금.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. 상부구점을 맞아야 되는데 아씨 내가 못 잡겠다. 이게 관통력이 21mm여가지고 웬만한 순양함들도 비관통이 뜨는 거죠. 이 상부구조물에 맞는 게 아니면은. 이게 그렇다고 고폭탄을 고폭탄 관통력을 올리는 스킬을 찍긴 좀 애매해. 또 화재율이 반토막 나니까 그게. 뭐 대충 어떻게 타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. 근데 세팅은 어뢰 세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. 꽃 세팅은 좀 아닌 것 같아. 아까 세종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뢰 세팅 해가지고 이제 주포는 그냥 거들 뿐. 예, 어뢰를 좀 강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꽃 세팅 해도 그렇게. 그래, 꽃 세팅을 해서 주포를 쏠 거면 다른 걸 타면 돼. 차라리 그냥. 그죠? 예, 맞아요. 기본. 애초에 구경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뭐 주포 관통력을 올리네 마네 막 그런 거를 고폭탄 관통 올리는 거 이거 찍어봤자 안 돼.
그래서 그냥 어뢰 세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초기화를 해서.